온 게임넷에서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리그가 진행될 정도로 인지도를 가졌던 킹덤 언더 파이어를 아시나요? 당시 한국에서 드문 판타지를 소재로 한 RTS 게임이며 큰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지만 워크래프트2 아류 게임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워크래프트2의 구성과 디자인 그리고 스토리까지 유사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워크래프트2가 오크와 인간의 대립을 다룬 것처럼 킹덤 언더 파이어도 인간연합과 암흑동맹이라는 두 세력이 대립하며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도 비슷한데요. 워크래프트2가 사악한 건축물인 다크포탈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킹덤 언더 파이어는 대륙의 재앙을 몰고 오는 파멸의 재단을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킹덤 언더 파이어는 워크래프트2와 차별화된 요소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내에 디아블로 같은 RPG 모드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좋지 않은 밸런스와 너무 단순한 스토리로 인해 개성있던 큐리안과 릭 블러드 같은 캐릭터가 임팩트가 전혀 없었는데 확장판인 킹덤 언더 파이어 골드가 나오면서 디테일한 스토리 추가와 밸런스 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큰 인기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고 갓게임인 워크래프트3가 나오면서 킹덤 언더 파이어는 완전히 잊혀졌죠. 반대로 워크래프트3는 킹덤 언더 파이어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킹덤 언더 파이어와 국내 RTS 임질록 시리즈에 있던 영웅 시스템이 워크래프트에서 차용했고 오크 영웅 블레이드 마스터는 임질록에 나오는 고니시를 참고하기도 했죠. 그 후 후속작인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세이더가 출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시리즈와 후속작이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었으며 후속작은 기존 부족했던 세계관 스토리에 방대한 설정들도 추가했음에도 많은 유저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했으며 장르도 기존 RTS가 아닌 삼국무쌍과 같은 영웅 중심으로 전장에 투입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1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 더빙 수준이 좋지 않습니다. 비싼 성우를 고용했음에도 1인 2억 이상의 돌려먹기 더빙과 진지한 장면에서 개그를 하고 있죠. 영어 버전은 개그스러운 대사들이 없습니다. 원래 한국이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게임이고 콘솔로만 출시한 게 캠페인이었으며 2020년이 돼서야 PC판이 출시되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킹덤 언더 파이어 1탄과 후속작들이 망했지만 한국에선 아직도 킹덤 언더 파이어의 매니아들이 남아있고 현재도 스타크래프트 못지않게 명경기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